안녕하세요. 디젤 집시입니다. 현지 시간 일요일 12시 30분경 됐습니다. 어젯밤에는 온도가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더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영하 2도밖에 안 되네요. 널뛰기를 해도 무슨 이렇게 심하게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몰라. 현재 위치는 몬타나주에 있는 뷰트라는 작은 도시입니다. 뷰트. 파일럿이라는 트럭스탑이고요. 간만에 날씨가 좋아서 내려가지고 운동도 잠깐 했습니다. 운동이라 해봤자 뭐 매일 하는 숨쉬기 운동, 걷기 운동밖에 안 하지만은. 야, 앞에 막 박스로 갖고 번지 가지고 야무지게 해놨네. 원래 저게 그 뭐 가죽으로 돼갖고 마스크가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이 차 보십시오. 휠베이스가 내 차도 휠베이스가 다른 차보다 여기서 한 요 정도 한 60cm 정도 조금 더 뭐야 긴 차인데 이 차 보십시오. 그러니까 차를 주문할 때부터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. 이런 거 휠베이스가 엄청 길죠. 이거는 에어라인도 저 뒤에서 다 빼놨네 이렇게. 이제 이런 차는 트레일러가 딱 자기 거죠. 그러니까 트레일러를 안 떼고 안 자르고 뭐 다른 트레일러를 찰 일이 없다는 겁니다. 이런 거는 이래 놓으면 깔끔하죠. 나름대로 신경 쓴 차네. 뭐 흙바지도 뭐 다 씌워놓고. 차 모델은 피타비타 579입니다. 579 오래된 모델인데 지금도 요 모양 요 모델로 주문하면 그대로 생산을 해줍니다. 안에 실내 인테리어는 많이 바뀌었지. 우리 회사도 요 차 이 차하고 지금 내 차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. 우리 회사 야다 한번 들어가면은 요 차 신차들 뽑아놓은 거 안에 실내도 한번 싹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땡큐. 몬트레일 바이선, 바이선 적기도 있네. 바이선이 아메리칸 뭐 덜소 아닙니까? 덜소. 하기야 호주 가면 뭐 캥거루 적기도 있고, 악어 고기도 파는데. 유포들이 가격이 제법, 유포들 가격이 제법 비싼 편이야. 4달러 99, 원래는 7달러 99라. 근데 뭐 프라이스 커다란다. 요즘에 코리안 바베큐 맛이 나오는데 그게 없네. 여기는 코리안이 코리안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갖다 놨네. 아, 종류 너무 많으니까 진짜 선택할 때 진짜 이 뭐 해가 결정장애 있는 것도 아니고. 맛있기는 너겟이 이게 맛있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육포 덩어리거든요. 이거는 육포가 아니고 고기 그러니까 덩어리를 잘라놓은 거거든요. 맛있는데 이거는 또 가격을 할인을 안 하네. 하여튼 자식들 잘 안 팔리는 거 이런 거만 할인하고 그래. 아 진짜 선택하기 어렵네. 오늘은 계기가 조금 땡기는데
스탱크 스테이크. 아, 누가 와서 결정 좀 해주십시오. 어느 게 맛있겠노? 내가 먹어본 게 여기 하나도 없다. 요즘 코리안 바베큐 맛 그걸 종종 사 먹었는데 그게 다 있던데 여기는 또 없네. 오늘은 아메리칸 들소를 한 마리 먹어볼라 합니다. 몬트리얼 바이슨. 피넛 버러하고 잼 발라놓으면 샌드위치는 안 먹어야 되겠지. 어? 에이, 오늘은 차에서 뭐 내리기도 귀찮네. 제일 큰 게 1달러네. 1달러 70분에 커피 내려놓은 지가 얼마 안 지났네요. 이래서 좀 신선해서 마셔봅니다. 내리고 15분 안으로 마셔줘야 신선도가 제일 유지된다는 말입니까, 그죠? 트럭스탑에 오면 보통 커피들이 내린 지가 제법 오래돼가지고 레벨이 많이, 아래쪽으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싹 다 내려놨네. 요런 거는 한 잔 또 마셔줘야죠.
아이고, 오늘 뭐 한방눈 딱 만나봤습니다. 워싱턴에 들어서자마자 막 눈이 계속 오더만은 지금 한 6시간째 계속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. 눈 보십시오, 눈. 차는 완전히 막 눈이 막 떡이 돼버렸고 지금 이미. 뒤에 잠깐 뭐야 브레이크 당하고 미등이 막힌 것 같아갖고 그거나 살짝 이렇게 털고 가려고 잠깐 세웠습니다. 올겨울에 만난 눈치고는 제일 많이 오는 것 같네요. 지난달에 일리노이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블리자드였고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왔었는데 그때는 뭐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거든요. 오늘은 완전히 한방눈 아닙니까? 눈무게만 해도 한 2톤은 차에 쌓였겠는데? 달려간다. 아유, 오늘 운행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얼마 안 못 가서 차 세워야 됩니다. 지금 한 30-40분 정도 더 달려가면 아마 오늘 운행 시간을 아마 다 쓰실 수 있습니다. 또 출발을 해봐야 되겠네요.
여기 너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풍성한 가을도 있고 아주 혹독하고 매서운 겨울이 조금 한국보다 조금 더 매서울 뿐입니다.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운행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. 웨이스테이션이거든요. 웨이스테이션도 눈이 많이 안 오니까 문 닫았습니다. 오늘 진짜 눈 많이 옵니다. 조금만 더 오면 밤바 위에까지 올라오겠네, 눈이요. 하하, 참말로. 한 30cm는 온 것 같은데. 오늘 밤 새도록 오면 한 50cm 이상은 올 것 같네, 눈이요. 바람이 안 부니까 그래도 날씨는 되게 온화합니다, 오늘. 참 날씨 참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뭐 경치는 또 눈부시도록 너무 또 아름답습니다. 여기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980km인가 남았었는데 한 700km밖에 못 왔죠. 현재 지금 179km 남았거든요, 목적지까지. 1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도 700km밖에 못 달렸네요. 오르막내르막이 심했고 몬타나에서 아이다호로 딱 넘어오자마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워싱턴 딱 접어드니까 한방눈이 계속 오더라고요. 워싱턴 들어와가지고 한 6시간 동안 달렸는데 한 400km밖에 못 온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내일 하차지가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거든요. 초콜릿 요것도 우리 회사 레귤러로 오더니까 아마 회사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. 만약에 어포인트먼트 타임,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스트릭트한 데 같으면은 디스패치가 약속 시간을 오후로 다시 이렇게 재조정을 할 거고요. 그렇지 않고 조금 라플한 데 같으면은
아마 내보고 알아서 들어가라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. 이런 경우 천재지변 때문에 더 이상 운행을 못 해가지고 하차 시간이 늦어지고 그러는 거는 그 드라이버들이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날씨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회사에다가 미리 통보만 해주면은 그 드라이버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. 사람이 못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하면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